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목사님. 네. 기독교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이게? 예. 글쎄요. 저도 많이 쓰는데 네. 보통 뭐 주님을 찬양하라, 뭐 주께 영광 돌린다, 네. 뭐 그런 말씀 아닌가요? 그렇죠. 네. 그게 정확한 의미인데 요즘에 또 학계에서 정설 하나가 또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예, 뭔가 봤어요. 네. 설교자가 사용하는 경우에 하나요. 그 뜻이 다양해지는 말. 여러 가지 해석에 존재하지만 다음은 학계의 지지를 받는 해석들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의 할렐루야가 있더라고요. 자, 할렐루야. 듣고 있냐? 내 말 맞지? 대답 안 하냐? 그래 안 그래? 그럼 마지막. 지금 좋으냐? 할렐루야. 다양해지죠, 의미가 정말. 예. 아니, 듣고 있냐? 졸고 있냐? 내 말 맞지? 예. 이야, 재밌네요. 재밌죠. 일리가 있기도 하고. 예. 참나. 그래서 오늘 이런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어느 분이 하셨나 너무 궁금해서 네. 수소문에서 모셔놨습니다. 예.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범상치 않은 분이 범상치 않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네. 들어요. 군선교 사역과 대학 강의를 하고 계신 차성진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의 저자 차성진 목사. 사회적 통념을 깨고 복음을 전하는 차성진 목사는 방황하던 청년 시절을 잡아주신 하나님을 통해 군종 목사가 되면서 청년들을 제대로 보기 시작한다. 어떻게 하면 비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자신처럼 복음과 예수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뜨거운 마음으로 고민하는 차성진 목사. 깨어 기도하며 담대히 실천하는 차성진 목사의 회복 스토리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걸어다니면 그렇게 전도를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전도를 당하세요? 네. 첫 책이 그 사람의 평생에 남는다고 하던데 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똥 싸면서 책 쓴 사람으로 동년배 성직자 3종교가 모이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같이 3개월간 캠프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놀라운 이야기 모두가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항상 가장 전달력 있는 방법으로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필요 없이 목사님이시죠? 예, 네, 예수님 역할 하실 수 있는 목사님이라기보다는 음악을 잘 하시는 뭐 뮤지션, 예. 예술가 네, 이런 타입이시네요. 신세대 목사님 본인이 직접 소개 좀 해주세요. 나 목사라고.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뱃섭대학교 학생들 가르치고 있고 또 동시에 연무대 군인교에서 군인 가르치고 있는 차성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니 네. 보신 분들이 계속 자막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목사님의 이미지하고는 네. 다른 신선함과 새로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네. 그것만큼이나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어서 네.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 아, 네. 예. 일단 말씀이 참 맞는 게 걸어다니면 그렇게 전도를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하세요. 전도를 당하세요? 네. 교회 가야죠. 특히 이제 지금이야 좀 마스크하게 차려입고 왔지만 평소에 교회 다니세요가 아니라 교회 가야죠. 그렇죠. 평소에 이제 반팔티 반바지 머리 이렇게 산발해가지고 이렇게 예. 돌아다니고 있으면 이제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아이고 교회 가야죠 이러지 말고 예 나가겠습니다. 네. 그게 좀 더 저도 익숙한 상황이고요. 예. 네, 지금은 뱃섭대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고 있고요. 또 동시에 우리 흔히 논산훈련소라고 알고 네. 있는 네, 거기 연문대 군인교회에서 군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리고 저는, 뭐 SNS로도 예. 어마어마한 일들 하고 계시는데 네. 예. 아, 네. 네. SNS는 페이스북하고 유튜브 페이지를 운영 중인데요. 엠마오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네. 네, 영상도 올리고 뭐 카드 뉴스 같은 것도 제작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 SNS에 올리시는 것 중에 뭐 직구준 네. 교회 사전 같은 거 이런 시리즈가 있는 거죠? 아, 네. 그것도 그 중에 네. 하나예요. 엠마 연구소도 있고 직구준 교회 사전도 그 중에 하나. 아, 그 중에 좀 직구준 교회 사전에 들어가 있는 거 몇 개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 네. 네. 좀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 중 하나가 그 목회자 자녀. 목회자 자녀. 단어가 목회자 자녀. 네. 그 뜻은
재벌의 책임감과 서민의 경제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아이들. 와닿는다. 네. 책임감은 재벌급이지만 예. 경제력인 서민. 그렇죠.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할 수 있는 위치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남달라요. 토티는 네. 목사님이시네. 대학에서 예. 가르치고 예. 군대에서 가르치고 이런 활동들을 예.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반응 어떠세요? 반응은. 반응은 좋아해 주더라고요. 확실히 네. 좀 낯선 형태이기도 하다 보니까 뭐 솔직히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래도 보통은 많이 좀 좋아해 주시고 예. 좀 그걸로 통해서 많이 연도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주로 청년들이랑 계속 어울리시다 보니까 네. 그 감을 안 잃는 게 아닐까. 그리고 좀 어려 보이세요. 아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예. 아 저도 이제 벌써 어려 보인단 말을 좋아지는 나이가 됐더라고요. 20대가 아니란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나저나 네. 병사들에게는 목회자로서 다가가시는 거잖아요. 아, 예, 예. 아무리 친근감을 갖고 하더라도 나만의 좀 무기, 예, 노하우가 있을 것 같은데 좀 다가가시는 방식이 있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투트랙으로 갔었는데 첫 번째는 일단 친근함을 위해서. 친근함. 제가 실제로 3년간 저도 군목으로 복무를 했었거든요. 네, 이제 대위 계급장을 달고 예. 저 공군 부대에서 3년간 복무했었는데 전혀 캐스니까 하는 얘기지만 그 복무할 때 군복이랑 양복을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래야 돼요. 원래는 군복과 그 규정상에 군복이나 양복을 입을 것을 권장한다 써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더 친밀하게 다가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친구들이 맨날 보는 옷이 군복이기도 하고 네. 또 요즘 친구들은 양복을 예절보다는 권위로 많이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또 다행히 지휘관분이 이해해 주셔가지고 네. 후드티 입고 가기도 하고 큐리닝 입고 가기도 하고 반팔티에 이렇게 주머니 찔러넣고 가기도 하고 그렇게 좀 많이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헤어스타일은? 그거는 도저히 네. 머리는 짧게 하고요. 머리는 네. 짧게 하고 예. 그렇게 좀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최대한 기독교 관점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좀 했었어요.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실생활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네, 근데 최대한, 네. 복음이 뒤로 이렇게 전해지는 거군요. 저는 복음을 되게 간접적으로 전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친구들은 그걸 되게 직접적으로 들었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삶에서 필요를 자극해주고 그러니까 나는 신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 네. 니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믿으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되게 직접적으로 듣더라고요. 네. 야, 귀한 분이세요. 지금 이렇게 예. 뵈면은 전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네. 어떻게 이런 분이 대우의 계급장을 달고 군복을 했을까? 네,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네. 입대 전부터 제가 어떻게 군인이 되지? 입대 후에도 제가 어떻게 군인이었지? 이런 말들을 항상 들으면서 네. 기억 안 되는데 지나가는 길목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네, 그렇습니다. 히스토리를 갖고 계시네요. 네, 엄청나죠. 더 놀라운 것은 예. 이 책이에요. 이 책. 책. 네. 네.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목사님 방송이에요. 잘 읽으셔야죠. 예. 봉사하면서. 네. 아, 진짜 책 제목이. 이게 책 제목이야. 이분이 쓴 책인데 느낌은 와요. 하고네요. 아, 좀 쉽게 좀 접하게 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이렇게 적은 거예요? 기독교 내용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어요. 네. 이게 원래는 군 저희 부대 내부에서 그 배포하는 조그만 소책자였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복음을 쉽게 설명해보자. 근데 제목을 뭘로 할까라고 하다가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때는 핸드폰이 보급이 안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아무것도 읽을 게 없는 거예요. 아직 그때 읽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똥 싸면서 읽는 기독교 이야기 이렇게 적었던 거죠. 그랬다가 그것을 출판사에서 이제 보시고 그 이름을 또 그대로 가져가시더라고요. 아, 출판사에서? 예, 그래서 제가 제목은 뭘로 할까요? 아, 있잖아요.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야. 중간중간에 삭파들도 있어서 그냥 정말 후루룩 보면서 재밌게 보면서도 그 안에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쭉 되지 않을까. 젊은 분들한테 반응이 꽤 있었을 것 같은데 군인들도 그렇고 네. 그리스도가 아닌 비그리스도인들도 좀 당황하기 쉽게 이거 뭐지? 하다가 눈길이 사로잡혔는데 이런 게 기독교였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응들은 어땠어요?
제 감사했던 반응은 이 책을 선물하면서 비그리스도인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반응이 제일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일권, 주황색의 일권인데 일권 같은 경우는 네. 예수님 성경 이야기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네 삶을 놓고 얘기해보자. 정말로 네. 문제 없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맞다면 네.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봐. 이제 이런 식의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하나님 이런 말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듣는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아 해서 복음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그런 반응들이 가장 고마웠고요. 그리고 네. 더 고마운 반응은 그냥 비그리스도인이 서점 갔다가 궁금해서 사봤는데 제목이 너무 독특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기독교를 알고 싶어졌어요. 이렇게 오는 반응들도 있었고 그 두 가지 반응들이 가장 감사하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이었는데 책 제목이 눈에 띄어서 읽다가 어머 이제 믿게 됐어요 하는 건 정말 큰 간증인 거네요. 네, 너무 감사하고. 그럼 이게 첫 번째 책이었고 네. 이게 두 번째예요? 예. 지금 3권 집필 중에 있습니다. 집필 중에 있고 그것도 똥 싸면서 읽는 우리들 이야기. 우리들 이야기. 그러니까 네. 변하지 않는 건 시리즈의 똥 싸면서 읽는 이네요. 그렇죠. 어쩌다가 예. 제가 네이밍이 되어버려가지고 네. 1편이 기독교 이야기, 2편이 네. 예수님 이야기, 3편이 우리들 이야기. 네. 듣기로 첫 책이 그 사람의 평생에 남는다고 하던데 네. 저는 이제 평생 동안 똥 싸면서 책 쓴 사람으로 이제 기록이 되겠죠. 예. 하지만 그 시간이 유익해질 수 있다면 네. 예. 크나큰 업적을 또 남기시는 거니까. 화장실에 가시면서 책 가져가진 않죠? 저는 화장실에서 거의 읽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제목이 네. 나오지 않았을까요? 필요에 의해서. 약간 독서 습관 때문에 화장실에서 최소한 한 페이지는 읽고 뭐 딴 걸 하더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제가 이 시간을 되게 잘 활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사이즈도 이렇게 손에 들어감직한 그러게. 요 사이즈로 화장실 갖고 가시게끔 그렇죠. 네. 또 이렇게 된 건가요? 화장실에서 물에 젖으면 안 되니까 또 조그맣게 네. 어디에든 올려놓을 수 있게 또 예, 그렇죠. 찬장에 넣을 수 있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네요. 예. 생각의 발상이 이렇게 또 방송께 또 나오시게 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네. 이분은 어떤 분에게 이런 사업을 네. 하실까 참 궁금해요. 우선 신앙적인 배경은 좀 어떠세요? 네. 신앙적인 배경은 그냥 가장 흔한 교회 학생, 교회 청년이었어요. 모태신앙이었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시니까. 예. 그래서 거의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 내에서 저는 에이스라고 자부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교회 오빠 훌륭한 예. 교회 봉사를 제가 다 했었으니까. 예를 들면 뭐 어떤 제가 피아노 반주를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했었거든요. 아이고. 아 진짜요? 네. 음악도 잘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조금만 시골 교회였다 보니까 반주자가 갑자기 공석이 됐는데 네. 피아노 학원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초등부 반주를 시작해서 네. 그 다음 연도에 어린 예배 반주,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뭐 나중에는 학생부 회장, 뭐 찬양팀, 뭐 교사.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거의 봉사를 솔직히 제가 봤을 이런 분한테 갑자기 길에서 교회 가야지 그랬으니 얼마나 또 당황하셨을까. 네. 예. 그때는 거의 교역자만큼 일을 진짜 했었고 진짜 그러셨네요. 예. 그다음에도 뭐 부흥회면은 무조건 다 참석하고 고3 그런 거 없이 다 했었는데 그랬다가 제가 대학생이 되어서 자취를 시작했는데 네. 제가 교회를 안 나가더라고요. 대학생이 되고 나서 네. 그러니까 저도 제 스스로가 놀랐어요.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지? 근데 어떤 큰 계기가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그냥 뭐 교회가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굳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았구나. 근데 어떤 주변 환경 때문에 아니면 부수적인 게 좋아서 교회를 나갔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착각했었구나. 네, 그런 좀 쉽지 않은 신앙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대학교 때 어떻게 보면 생각지도 않은 거에 맞닥뜨린 거잖아요. 네. 교회 밖으로 나온 일을 네. 다시 안으로 들어가기까지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셨어요? 다시 신앙을 되찾기까지 한 4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도 꽤 걸렸네요. 네. 그러니까 뭐 그 4년 내에 그렇다고 막 완전 교회랑 단절되고 막 그러진 않았어요. 또 가끔 부모님 댁 가면 또 나가는 네. 척 하기도 하고 그냥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저 스스로는 발견했던 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구나. 그거는 좀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 그러면은 그 사이 동안에는 지금은 목회자로 저희가 초청을 했지만 다른 꿈도 많이 꿀 나이였기 때문에 다른 꿈도 많이 꿀었을 것 같거든요. 네. 예. 네. 그것도 어떠셨어요? 굉장히 좀 큰 짐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뮤지컬 동아리를 했었는데 잘 어울려. 예. 그때 예수님 역할이었어요. 너무 잘 어울려요. 네. 하다가 이제 배우가 하고 싶다는 꿈을 또 되게 품었었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
꿈을 품었던 거는 연주자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실용음악을 전공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또 저한테 동시에 생긴 문제가 뭐냐면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까 얘기했던 제가 군목 시험을 합격을 해버렸던 거예요. 1학년 때? 네.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이때부터 그 전액 장학금을 받아요.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을 졸업하면은 군대를 입대하는 조건으로 장학금을 받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제가 중간에 멈추게 되면은 그동안 받았던 장학금을 다 이렇게 꺼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해서 혜택은 다 받았고 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걸 알아버렸고 네. 다른 꿈부터 생겨버렸고 고민이었겠다. 네, 그러니까 이 딜레마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도대체 그 시험을 봐가지고 난 딴 거 가고 싶은데 네. 그래서 그랬던 기간이 아까 얘기했던 4년 정도의 기간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는 배우도 해보고 싶었고 음악가가 되고도 싶었고 여러 가지 꿈들이 그 사이에 공존했었던 거네요. 네, 그래서 진짜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것들 많이 하기도 했었고요. 네. 되게 좀 힘들었던 기간이었죠. 밴드도 조직했었다고요? 아, 네. 어떤 밴드였어요? 그냥 순수하게 음악을 하고 싶어서 만든 인디밴드였어요. 사실 그건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 그럼 홍대 쪽에서도 활동하고 그러셨어요? 예, 그쪽에서 계속 라이브 공연하고 뭐 이제 대회 같은 데 나가기도 하고. 예. 아니, 뭘 해도 잘 했을 것 같아. 배우면 배우. 뭘 해도 멋있어요, 사실. 좀 멋있네, 진짜. 아니, 또 근데 막상 가면은 아니었을 것 같아. 어쨌든 그런 과정을 넘어서 지금 현재는 목사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떻게 신학을 하고 군역까지 됐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왜 내가 돈으로 이렇게 메어가지고 딴 걸 하지도 못하고 장학금을 받아 나가지고 그렇죠. 벌써 쌓인 돈을 세어보니까 벌써 숫자가 거의 천만 단위가 넘어가고 그렇겠네요. 네, 그러고 있다가 어쨌든 우유며 겨자먹기로 신학대학원까지 간 거였죠. 근데 거기서 복음을 듣는 과정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죄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제 삶 가운데서 발견하는 계기가 있었거든요. 내가 죄인이란 말이 이 말이었구나. 잠깐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말은 그 뜻이었구나 하면서 하룻밤 만에 제가 뒤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제가 너무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배웠던 이야기들이 막 짜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그냥 뭐 약간 이소부아처럼 얘기했잖아요. 뭐 삼손 이야기, 이상 이야기인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 퍼즐이 맞춰지기, 맞춰지기 시작하면서 이 얘기였구나. 그리고 나는 이 얘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싶다. 너무 재밌을 것 같고 내가 느꼈던 이 행복을 누군가한테 얘기해주고 싶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좀 뒤늦게 마음을 잡고 목회 길을 제대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영접하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또? 네. 그러니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제 안의 죄성을 발견하게 된 거.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뭐 제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은 했었죠. 근데 그 의미가 뭐 착한 사람은 아니니까 사실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누구나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그 정도 의미였지 성경에서 말하는 정말 내 스스로에 대해서 혐오감이 들 정도로 와 내 죄의 짐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건 느껴보지 못했었는데 제 안의 죄를 발견하면서 와 난 정말 폐기처분해야 될 쓰레기였구나. 그거를 깨닫고 근데 그런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였구나. 그래서 그 이야기가 제 삶을 바꿔놓았어요. 근데 그게 와닿는 게 예전에 김용희 선교사님이 막 설교하실 때 죄 짱아찌 들으라고 했더니 누가 와서 밤에 저는 단무지를 좀 불러주면 안 되겠냐고 그 죄의 쩔은 그 짱아찌가 인정하기가 이게 쉽지는 않은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깨달으신 거네 어떻게 보면. 네, 그게 출발점이었어요. 어쨌든 군정으로 가서 대위를 달고 군목이 됐는데 군목하면서 재밌었던 일 많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 네, 너무 많았죠. 무궁무진할 것 같은데. 한두 가지만 에피소드랄까, 네. 뭐, 재밌는. 일단 뭐, 훈련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요. 훈련할 때는 그 삼종교가 같이 훈련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스님이라고 알고 있는 법사님들, 신부님들, 저희도 같이 훈련 받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통합 훈련이네요? 네. 그러니까 동년배 성직자 삼종교가 모이는 때가 거의 없잖아요. 어머. 같이 3개월간 캠프로 하는 것 같으니까. 그때 막 뭐 스님들하고 족구하고, 신부님들하고 막 얘기하고 그런 재밌는 일도 있었고. 네. 나중에 군목 현장에 가서는, 지금 제가 군 보안에 안 걸릴 에피소드를 떠올리고 있는데 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옷도 편하게 입었다 보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필승 이렇게 하면은 보통 이렇게 필승 받아주잖아요. 저는 이렇게 필승 하면 안녕 네, 이렇게 하고요. 그 신부님, 스님, 목사님 족구하면은 승부욕이 누가 강하세요? 기독교가 제가 그래요. 아, 그래요? 이게 워낙 신학 때 그
대학교 다닐 때 축구를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의외로 스님들이 족구를 제일 못하세요. 그래요?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저희한테 와가지고. 아, 목사님, 왜 사람들이 저희가 족구를 잘한다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정말 자연스럽게 그분들이 족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달마야 놀자 그 영화 때문에. 저도 영화 떠올렸어요, 지금. 그 영화가 나오고 나서 스님들은 족구도 잘하고 무술도 잘하고 다 그런 줄 알고 있다고. 근데 그분들 보면은 다 이렇게 좀 포동포동하세요. 네. 귀여워요. 다 하얗고 포동포동하시고 네. 운동 잘 안 하시고. 근데 느꼈던 게 채식한다고 살이 빠지는 건 아니구나. 네. 어쨌든 그런 과정을 다 재미있는 전 근목도 다 제대하고. 네. 네. 예, 이제 지금은 이제 대학에서 젊은 친구들 다 만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아, 저는 좀 심각하다고 말을 하고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복음화율, 일단 뭐 진짜로 복음을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떠나서 일단 최소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비율이 저희 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5% 전후로 알고 있어요. 네, 15% 전후인데 그럼 제가 그 15% 학생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정말로 아까 얘기했던 저처럼 교회를 다녔던 그냥 사실 뭐가 뭘 믿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엄마가 가라니까 가고 있는 비율이 저는 못해도 한 9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 계승되고 있는 이 맥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들, 아디님들, 따님들 이제 군대나 아니면 대학으로 보내면서 신앙을 잘 갖고 있겠거니 라고 믿고 보내지만은 사실 그 친구들과 일대일로 얘기를 해보면은 신앙적인 상태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더 생생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렇기 때문에 강의실에서 뭔가 복음을 전한다는 게 누구보다도 큰 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전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 요즘은 특히나 더. 저희가 그래서 영상 하나 입수한 게 있거든요. 아주 지금까지 본 것처럼 독특한 방법으로 개성 있게 복음을 전하신 게 있죠. 랩을 하셨어요. 네, 갑자기 목이 타가지고. 저희가 입수했어요, 영상을. 네. 좀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멋있죠. 아, 또 머리를 묶으셔서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이게? 이건 세상에서 제일 즐거운 오리엔테이션 15주 시작을 알리는 셀러브레이션 높여보자 텐션 주먹을 텐션 삶을 향한 고민으로 널 인비테이션 너희들이 마주하는 두 번째 해 사실 나도 이제 강의 두 번째 해 어쩜 우리 서로 닮아있는지도 몰라 걸어가는 길이 미숙하단 것에 대해 세상이 빠르게 변한다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 내일이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것 같아 그럼에도 우리는 앞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알고 있는 걸까 남이 내게 심어준 이야기 말도 너는 어때 너는 정말 너를 잘 알고 있니 오 막 주제도 던져주시고 어떻게 저렇게 할 생각을 했어요? 아 네 저 물 리필 드릴게요. 잠시만 좀 기다려주세요. 네. 네. 아, 일단은 말씀드린 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쉽지 않은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든 얘네한테 일단 친밀하게 다가가야겠다. 이제 저, 아, 지금 보신 영상이 제가 이제 한 학기 강의하는 첫 영상이거든요. 첫날. 네, 그러니까 뭔가 딱 첫 인사를 할 때 굉장히 어, 이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만 하겠는데 이런 느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저렇게 바깥에서 뮤직비디오 찍었어요. 보통 저도 대학생 때를 생각하면 첫 강의에서 학생들의 동공을 크게 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네. 오늘은 빨리 끝낼게 했대 그때 커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첫날부터 저런 영상을 준비해서 보여준다면 어, 저분과 함께하는 한 학기가 기대되지 않을까. 반응들은 어땠어요, 실제로? 어디서 많이 좋아해. 막 환호성 나오고 뭐 이랬나요? 어땠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지금 비대면으로 강의 듣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딱 반응을 못 보지만 아쉽다. 매 수업 끝나고 친구들이 노트를 보내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노트 내용 보면은 다행히 좋은 반응이. 네. 좀 기억 남는 노트 내용 없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매주 랩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답장으로 그럴 순 없어요. 매주는 쉽지 않죠. 네. 그 학생들 네. 입장에서 쇼미더머니를 내보내고 싶은 마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친근하게 다가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학생들이. 네, 형같이 네. 뭐 네. 친구처럼 네. 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한 가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저 스스로 소개할 때 그 성진이 형이라고 소개를 해요. 네. 야. 요즘 CEO 분들이 많이 하시는 네. 건데. 네, 그래서 애들한테 뭐 어색하면 교수님이라 불러도 되고, 근데 형이라고 불러주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학생들이 형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심지어 반말하기도 해요. 제가 해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형 오늘 강의 너무 좋았어 막 이렇게 저한테 아니 그 본인이 네. 언짢지 않으세요? 괜찮아요? 아 제가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예. 그래서 너네만 어색하지 않다면 그렇게 해도 돼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매주 수업 끝나고 노트 제출할 때 네. 아 형 오늘 너무 좋았어 하면 형 오늘 옷 어디서 산 거야? 막 이렇게 보내거든요. 이야 네. 예.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런 거에 또 호응을 해주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예. 되게 잊지 못할 강의는 첫 강의였어요. 첫 강의가 아직도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저도 갑자기 학교 부름을 받고, 네. 제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32살이었으니까, 일반적으로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는 좀 이른 나이잖아요. 네. 저도 엄청 긴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첫 강의할 때 엄청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옷도 잘 가다 듬고, 어떻게 하시면서 준비도 막 노트북으로 막 이렇게 좀 만들어가지고. 네. 첫 강의, 강의실 딱 가가지고 앉아있는데, 수업이 11시에 시작하는데 학생들이 안 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11시 3분 되더라도 안 오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코로나여가지고 그 대면 신청을 한 사람들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청 자체를 한 5명 정도인가밖에 안 하긴 했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죠. 어쨌든 약속한 거고 5명이 와야 되지 않을까. 근데 11시 5분이 돼도 안 오길래 좀 학생들한테 많이 서운하고 실망해서 해가지고 또 첫 수업이니까 더 그렇죠 예.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제가 강의실을 잘못 들어왔더라고요. 잠깐 보고 있는데 잠깐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른 데 있었던 거예요? 203호인데 제가 303호였던 거예요. 놀래가지고 짐을 다 챙겨 들고 막 뛰어갔죠. 예. 그래서 문을 벽컥 열었더니 애들이 그렇게 착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요. 고마웠겠네. 그렇죠. 너무 미안해가지고. 네, 그랬던 경험도 있고. 아니, 그 보통 이렇게 학교 다니면 교수님들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교수님들 분위기에서 유독 좀 눈에 띄시지 않을까. 다른 교수님들은 좀 어떠세요? 교류가 어떻게. 가장 기억나는 거는 교수님들도 있는데 그 학교 입구에서 그 출입을 통제하시는 분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오니까 어디 가세요? 아니, 어디 건물 갑니다. 몇학년이에요? 그렇죠. 예. 교직원입니다. 그러시군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네. 있으실 것 같아요. 모습이 그게 뭐야? 교회 다녀야지. 그렇죠. 교회 가야지. 사실 또 제가 걱정했던 게 말씀하신 것처럼 동료 교수님분, 아니 동료라고 제가 감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그 선배 교수님들께서.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안 좋아하시진 않을까. 그러니까 차 목사, 그 차림새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하실 줄 알았었는데 너무 지지해 주세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도 나이만 젊었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막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또 그런 지지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나. 야, 하나님이 판을 아주 제대로 펼쳐주셨네요.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청년들은 한국교회의 미래고 희망인데 그렇죠. 이 청년들을 어떻게 복음을 좀 전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기사가 있었는데 갤럽 리서치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종교 통계 자료가 있었더라고요. 네. 거기 네. 보니까 그 당신이 종교를 갖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순위가 뭐냐면은 이게 보통 그 항목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 혹은 뭐 안 좋은 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네. 되게 하위권이었고요. 제일 높은 52%인가를 넘었던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냥 무관심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관심.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만나봐도 마찬가지인데 기독교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분명히 또 있죠. 근데 그걸 깨는 건 별로 어렵지 않더라고요. 또 막상 만나서 오히려. 얘기하고 같이 밥 먹고 네. 하면은 되게 좋은 하긴 뭐 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겠죠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거를 믿을 이유는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한테 최대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기독교를 믿어야 될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는구나 라는 많이 느꼈어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전략은 그러니까 단순히 좀 좋은 이미지 아니면 이렇게 간식 주고 네. 아니면 우리가 막 카톡으로 굉장히 챙겨주고 만나면 안아주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은 아 그래요 좋은 분인 거 알겠고 좋은 분위기인 거 다 알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네, 안 믿어도 문제 없고 굳이 믿어야 될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게 제일 큰 장벽이더라고요. 야, 그런 입장에서 보면 왜 안타까움도 생기게 되고 사람인지라 조바심도 생기게 되고 뒤에 따라올 청년들을 생각하면 청년 복음화를 위해서 나는 뭘 해야 되지? 라는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엔 아, 좀 기성세대에게 바라는 점이 더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거든요. 어떠세요? 지금 말했던 대로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아직 경험이 많지 않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생각이 아직 어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해 주시고 네. 들어주신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복음을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부분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학생들 중에서도 기독교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자료들 중에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설명하는 자료들에 비해서 비합리적이고 강압적으로 설득하는 자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좋은 얘기예요. 근데 그들한테 얘기할 때 쉽게 꺼내서는 안 되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하나님을 믿어야 돼. 왜요? 뭐 예를 들면은 야 세상에서 부모님을 몰라보면 그거 나쁜 놈이라 하는데 너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몰라보면 그거 죄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끼리는 좋은 얘기가 맞는데 비그리스도의 입장에서는 너무 아들 벽이 한두 개가 아니죠. 신이 있다는 증거가 뭐야? 그렇죠. 우리가 창조되었던 증거가 뭐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마땅히 합리적인 질문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콘텐츠가 아직 많지가 않아요. 또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강압적으로 눌러버리실 때도 가끔 네.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걔 교회나 아니면 사역자분들이 전 이렇게 표현하는데 링에 많이 서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저는 학생 때 체육관 가끔 이제 갈 때가 있었는데 네. 그 복싱 체육관 보면은 그런 분들 계세요. 링 위에 안 올라가고 맨날 밑에서 연습하고 훈련만 그 밑에 애들 모아놓고서 막 야 이게 먹히고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링 위에선 쓰지도 못할 소리를 막 멋있어 보이는 걸 막 하세요. 네.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애기들은 막 하는데 문제는 올라가서 써먹지 못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예를 들면은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 막 얘기만 항상 하다 보니까 설득력 있지 못한 얘기도 보통 우리끼리는 아멘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비그리스도인에게도 먹힐 거야 하고서 들고 갔다가 오히려 반발을 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기 전에 링 위에 많이 써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들과 접점을 좀 많이 만들어서 네. 그들에게 질문 받는 기회를 좀 많이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교회 내에서도 분명히 그런 질문을 못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최대한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답을 하도록 노력해야 네. 그래야 우리의 복음이 좀 더 외연성을 지닐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날 청년들이 제일 바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이더라고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주셔도 굉장히 적합하지 네. 않을까. 네, 최대한 네. 노력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예. 저도 같은 목사지만 조금은 독특하다 싶어요, 목사님. 그죠? 네. 네. 목사님 앞으로 이런 목사가 되고 싶다. 또는 뭐 학교에서 이런 교수가 되고 싶다. 네. 이런 생각 좀 해보셨나요? 일단 교수로 얘기해보면은 지금 제가 비기독교인 상대로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하면 좋겠고 동시에 신학생들도 좀 가르쳐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신학생들한테 특히나 좀 제가 많이 연구했던 어떤 전달력을 높이는 방법 혹은 변증하는 방법을 네. 좀 가르치고 싶은데 정말 악마처럼 가르쳐보고 싶어요. 지금이야 비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있으니까 천사처럼 하고 있지만 네. 신학생들은 이 길을 걷기로 작정한 친구들이잖아요. 네. 전 신학생들은 공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혹독하게. 또 반전의 모습이 또 있네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실제로 좀 학생들의 전달력을 높이는데 좀 기여를 해보고 싶고요. 네. 또 동시에 목회자로서는 부교역자가 되었든 아니면 개척을 하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공유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싶어요. 저는 군사역을 할 때 제가 어린 나이에 담임 목회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꿈꾸는 공동체를 나름 구현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그 공동체 위에 저도 누울 수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좋았어가지고 그 공동체를
다시 좀 더 지속성 있게 바깥에서 구현해 보고 싶다. 그래서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한테 주어진 사역 현장이 어디가 되었든 그곳에서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를 꼭 만들어 보고 싶어요. 장 목사님 아까 내가 들어오기 전에 여쭤봤더니 네. 결혼했다고더라고. 좀 면인 네. 면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청년같이 보여서 일찍 결혼하셨네요. 우리 사모님은 만난 것도 재밌게 만나지 않았을까? 아까 얘기했던 그 뮤지컬 동아리 거기서 만났어요. 아, 그러세요? 네. 그 동아리 이제 그때 4학년 때 제가 회장이었었는데 예. 그 이제 면접 신입 면접 오겠다고 회원들 이제 네, 뽑아야죠. 세 명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형한테 형 가운데 있는 애 예쁜데? 그 친구가 지금 저의 아내가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예, 오시든가요? 네.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요. 네. 사실은 그게 제 첫 연애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학생들 대하는 법도 모르고 어떻게 어떻게 하지 하니까 옆에서 형이 야 그럼 같이 밥 먹자 그래. 예. 그런 말 어떻게 갑자기 다음날 약속 잡아줘가지고. 은인이네요 형님이. 거기보다는 또 그런 쪽으로는 굉장히 좀 느리네요 또. 그러니까요. 그냥 정말 고등학교까지는 착실하게 교회 안에서 회장님하고 청년부하고 그랬던 학생이었다가 네 맞아요. 예. 야, 또 짝도 만나고 네. 하나님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길로 같이 오시는 거네요. 네. 믿는 자매였나요? 어떠셨나요? 네, 믿는 자매였고 또 재미있었던 거는 저랑 비슷한 상황이 있던 자매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결혼 생활 중에 같이 복음을 공부해가면서 좋으셨겠다. 네, 저도 옆에서 아내가 변하는 걸 보고 네, 같이 그런 변해가는 과정도 서로가 지켜봤던 사이라서 네, 더 애틋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아까 오리엔테이션 그 랩 하시는 거 찍으신 것도 맞아요. 워킹이 남다르더라고요. 엄청 고생시켰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카메라 모르는데 제가 들고서 그냥 돌아 이렇게 돌아 이렇게 해가지고 나 몰라 그냥 돌아 이렇게. 네. 야. 그 사모님은 남편 목사님의 현지인 사역에 대해서 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늘 응원해주고요. 네. 한 멋지다. 번도 뭐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니면 뭐 구상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거나 그런 것 없이 네, 항상 잘 응원해주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아이도 둘 있다고 어떻게 성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첫째가 노을이 아들이고요. 아들. 둘째가 새벽이 딸입니다. 어머, 노을과 새벽이에요? 네. 이름 너무 예쁜데요. 혹시 셋째를 날 네,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그럼 이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새벽 다음엔 정훈이 하라고 네, 근데 아직 구상해보진 않아가지고요. 네,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노을과 새벽이. 네. 예. 우리 차성진 목사님은 뭐 아직 목회 사역이 길은 아니잖아요. 네. 지금까지 오시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 생각 해보셨습니까? 어떤 하나님이세요, 나한테는? 뭐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제가 누군가한테 복음을 설명할 때도 항상 반복하는 말이 있는데 우리 삶의 비참함을 해소해 주신 분. 우리 삶은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한 절대 행복할 수가 없고 그게 싫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안에서 그리고 그분이 이미 시작해 주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게 제가 느낀 하나님이었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비참함을 넘어서게 해주신 하나님. 예. 이분이 나이만 적었지. 그릇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예. 사실 이 책 내용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것도 생각하면서 고민해서 나온 이야기들인 거잖아요. 아이디어는 주로 어떻게 얻으세요? 이렇게 생활하다가 번뜩하면 이렇게 메모하세요? 일단은 평소에 전 그게 많이 도움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좀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뭐 이거 머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제 주관을 지키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제 삶의 패턴이 유지하고 사고방식을 유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창의력으로 이어지는 게 아닐까. 그래서 창의력 뭐 떠오르는 것도 운전하다 떠오르기도 하고 뭐 샤워하다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바로 핸드폰에 적어놨다가 나중에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대학생 때 가졌던 뭐 잠깐 뭐 연기 또는 무슨 뭐 다른 뭐 음악 등등
그런 거 못한 거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세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대중음악 활동은 또 몰래 하고 있고요. 대놓고 네. 하세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사실은 연기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뭐 대놓고 막 극까지는 아니지만 네. 약간 비슷한 걸 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를 네. 바울이 직접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영상통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머리 모자이크 제가 네. 만들어 써가지고 바울이 되어서 갈라디아서 읽는 거예요. 재밌겠다. 그래서 야, 니네 그게 말이 돼? 막 이런 식으로. 요즘 버전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할 때 또 그때 경험이 되게 도움 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즐거운 방식으로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 채널 이름 알려주고 가시죠. 네. 오신 김에. 예. 엠마오 연구소라는 엠마오 채널. 엠마오 연구소. 네, 예. 큰 채널은 아닙니다. 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방송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이 얘기 했었어야 되는데 뭐 빠뜨린 얘기 없으세요? 출판사에서 네. 이거 이번에 중국어 버전 나오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달라고. 이게 중국까지 가나요? 네, 너무 감사하게 이번에 중국어를 번역이 돼가지고요. 네, 이제 홍콩이랑 대만 통해서 이제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중국어로? 네. 제목을. 제목도 똑같이. 그러겠죠. 사실은 저도 오늘 표지를 처음 받아봤는데 네. 제가 중국어를 못 읽으니까 네, 아마 비슷한 내용이지 않을까. 예, 기대가 네. 돼요. 이게 각국 버전으로. 워딱 동사. 아, 옛날 얘기. 네. 네. 예, 대표에서 사죄의 말씀님. 최불암 시리즈 막 그런 데 있었던 얘기. 아주 오래전에 유머 얘기가. 네. 야, 기대가 된다. 네. 중국어로.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중국 선교 관심이 많았었는데. 진짜. 또 이렇게 열어주시네요. 네. 그래서 좀 중국 선교의 좀 어떤 단초가 될 수 있기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 화장실 안 가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네. 화장실 갔을 때 전 세계인이 읽으면서 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좀 궁금한데 하는 네. 고 첫 시작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예.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어떻게 이분 사람을 쓰실까? 예, 지켜볼게요. 네. 앞으로 뭐 기도 제목이나 뭐 비전 같은 건 네. 뭐가 있으세요? 네. 일단 제 비전은 제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 되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세상에서 기독교를 가장 쉽게 설명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멘. 비그리스도인에게가 되었든 기존 기독교인이 되었든 그래서 이 놀라운 이야기 모두가 알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를 항상 가장 전달력 있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길을 저희가 또 응원하면서 기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차성진 목사님. 네. 재밌기도 하고. 기대돼요. 아이디어가 좋기도 하고.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또 교회 다니지만은 어떤 신앙 깊이가 그렇죠. 없는 분들한테 참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생각이 참 드네요. 우리가 아이 키울 때도 눈높이 교육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누군가가 이끌어준다면 다음 세대의 미래가 든든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